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지금부터 폼롤러 전신순환 마사지 시작할게요. 진행 순서는 상체부터 하체 순입니다. 폼롤러를 바닥에 놓고 누워주세요. 폼롤러가 움직이지 않게 양손으로 잡아주시고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움직여 목 뒤를 마사지해줍니다. 바닥으로 지그시 머리 무게를 더해주시면 더 딥한 마사지 느낌이 나실 거예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진행해 주세요. 이번엔 고개를 뒤로 조금 더 넘긴 상태에서 마사지를 진행해 볼게요. 통증이 심하다면 머리 무게를 살짝 덜어주시고 잠시 통증 부위에서 머물러 있는 것도 추천해요. 편안하고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진행해 볼게요. 조금씩 긴장이 풀어집니다. 폼롤러를 겨드랑이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줄게요. 고개도 조금 더 숙인 상태에서 목에 과한 긴장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마치 겨드랑이로 폼롤러를 껴안고 있는 느낌을 가지는 것도 자극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머리 뒤에 손을 위치한 상태에서 천천히 상체를 뒤, 앞으로 움직여 볼게요. 겨드랑이로 폼롤러를 누르고 있는 거는 유지한 상태에서 조금씩 회전과 움직임을 주면서 겨드랑이에 조금 더 무게를 얹어보는 거예요. 가동 범위는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통증이 심한 분들은 상체 움직임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주세요. 폼롤러를 반대쪽으로 위치한 상태에서 진행해 볼게요. 왼쪽 겨드랑이에 힘을 빼고 상체 무게를 폼롤러 쪽으로 실어주세요. 호흡은 참지 않고 편안하게 계속해서 이어나가 주세요. 조금 더 힘을 빼고 호흡을 내쉬어줍니다. 손을 머리 뒤에 대어준 상태에서 겨드랑이에 조금 더 체중이 실리는 걸 느끼면서 상체를 천장 그리고 바닥 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열고 닫아주세요. 이때 하체는 최대한 고정한 상태여야 하고 힘드신 분들은 가동 범위를 줄여주세요. 폼롤러를 날개뼈 아래 위치시킨 상태에서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천천히 날개뼈를 마사지해 볼게요. 엉덩이는 폼롤러 높이만큼 든 상태에서 계속 그 높이를 유지해 볼게요. 시선은 배꼽 또는 허벅지를 바라봅니다. 일정하게 날개뼈 부위를 마사지해 주면서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그리고 팔꿈치를 연 상태에서 하면 날개뼈 주변 자극이 다른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어느 정도 몸통, 복부의 힘을 유지해 주세요. 호흡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 줍니다. 폼롤러를 조금 더 아래로 위치시킨 상태에서 더 큰 범위로 마사지를 해볼게요. 날개뼈 윗등부터 척추 중앙 부위까지 전체적으로 몸을 마사지해준다고 생각하면서 진행합니다. 하체를 이용해서 롤링을 하면 조금 더 쉽게 마사지를 할 수가 있어요. 폼롤러가 너무 위로 밀린다면 시작 위치에서 폼롤러를 조금 더 아래쪽에 위치해도 되고
범위를 너무 크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시선은 자연스럽게 복부 또는 하체를 바라본 상태에서 목이 힘들거나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시원하죠? 홈롤러를 조금 더 내리고 엉덩이를 든 상태에서 사선으로 오른쪽 광배근 부위를 타깃해 볼게요. 통증이 심한 분들도 있으시고 시원한 느낌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꾸준히 하다 보면 조금씩 시원한 느낌으로 바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체를 이용해서 조금 더 도움을 받아볼게요. 이번엔 반대쪽으로 틀어서 진행해 볼게요. 빨리 하지 않아도 되고요. 범위가 크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부위를 충분히 마사지하고 있는지 느낌에 집중해 주세요. 왼쪽 겨드랑이 중심으로 조금 더 뒤편에 위치한 등 근육, 광배근이 마사지되고 있어요. 다음은 날개뼈 위치에 홈롤러를 대어주시고 엉덩이는 바닥에, 그리고 상체는 활처럼 뒤로 활짝 연 상태에서 머물러 볼 거예요. 이때 머리 또는 팔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아도 되고요. 흉곽과 가슴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스트레치하는 느낌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머리가 과하게 뜨는 분들은 수건 또는 베개를 대어놓고 진행하는 것도 좋아요. 홈롤러 위에는 가슴의 가장 높은 부위가 위치하면 되고요.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 홈롤러 위치를 조금 더 편한 곳으로 개인에 맞게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머리를 받쳐서 조심히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이번엔 복부 아래 홈롤러를 위치시켜 볼게요. 배꼽 또는 배꼽보다 약간 아래 홈롤러를 둔 상태에서 상체와 하체, 온몸의 힘을 풀어줍니다. 복부가 아픈 분들도 있을 거고요. 시원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마치 내 체중으로 홈롤러를 지그시 눌러내는 느낌에 집중해 볼게요. 편안하게 호흡 진행해 주시고 골반을 좌우로 또는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복부 자극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수도 있어요. 홈롤러 위치를 아래로 조금 더 이동시킨 상태에서 고관절을 마사지 해볼게요. 잠시 힘을 빼고 고관절의 이완을 느껴보다가 천천히 발끝을 세워서 고관절을 중심으로 홈롤러 롤링을 해볼 거예요. 이때 허리가 꺾이지 않게 복부는 약간의 힘을 준 상태에서 팔꿈치와 날개뼈로 천천히 도움을 받으면서 홈롤러를 움직여 볼게요. 움직이는 게 힘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홈롤러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음엔 허벅지 앞을 마사지 해볼게요. 무릎 위에 홈롤러를 위치시킨 상태에서 천천히 플랭크 자세를 유지하면서 마사지를 해봅니다. 우리의 목표 범위는 골반 입구부터 무릎 위까지예요. 처음에는 통증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범위를 크게 하지 마시고 조금씩 긴장이 풀어지고 시원한 느낌을 찾으면서 범위를 늘려볼게요.
무릎을 안 또는 바깥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허벅지 중앙뿐만이 아니라 약간 내측 그리고 약간 외측까지 마사지를 할 수 있어요.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플랭크 자세에서 복부 힘도 사용해 주는 걸 추천할게요. 폼롤러를 옆 허벅지 아래 위치시킨 상태에서 사이드 플랭크 자세를 유지하면서 위아래로 옆 허벅지를 마사지 해볼게요. 허벅지 앞과 뒤의 경계선이 옆 사이드를 마사지한다고 생각하면서 진행해볼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두 다리를 합쳐서 저처럼 다리 체중을 이용해서 조금 더 딥한 마사지를 할 수 있어요. 반대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반대쪽 다리를 진행해 봅니다. 이때 상체가 너무 앞이나 뒤로 쏠리지 않도록 상체 자체도 옆쪽과 일자 방향을 유지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마사지하고 있는 다리가 길어지는 느낌에 집중합니다. 다소 통증이 심할 수 있어요. 폼롤러를 오른쪽 허벅지 뒤쪽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햄스트링 마사지를 해볼게요. 저는 엉덩이를 들고 진행했는데 혹시 손목이 아프거나 엉덩이 드는 게 힘든 분들은 엉덩이 내려놓고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한쪽 다리를 꼬아서 반대쪽 다리 무게를 오른쪽 다리에 실어준 상태예요. 반대쪽으로 다리를 교차해서 진행해 볼게요. 롤링하는 게 힘든 분들은 앞뒤로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충분히 마사지와 이완이 될 거예요. 호흡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주세요. 폼롤러에 오른쪽 엉덩이를 위치시킨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에 걸고 엉덩이를 전체적으로 마사지 해볼게요. 엉덩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큰 범위로 밀어내듯이 팔과 다리를 이용해서 무게중심을 오른쪽 엉덩이에 둬볼게요. 다리를 반대쪽으로 넘긴 상태에서 왼쪽 엉덩이에 마사지를 해볼게요. 체중을 이용해서 왼쪽 엉덩이에 조금 더 체중을 실어볼게요. 무겁게 엉덩이로 폼롤러를 밀어줍니다. 폼롤러를 허벅지 안쪽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천천히 폼롤러를 좌우로 롤링해 볼게요. 골반 안쪽 입구부터 무릎 안쪽까지 천천히 그리고 무게를 더해서 마사지에 집중합니다. 자세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허벅지 안쪽이 충분히 마사지 되고 있는지에만 집중해 주시면 충분히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폼롤러를 반대쪽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안쪽 허벅지 마사지를 진행합니다. 팔꿈치와 상체는 플랭크 포지션을 유지해 주시고 허리가 꺾이거나 복부 힘이 풀리지 않도록 코어에도 단단하게 힘을 사용해주세요.
홈롤러를 무릎 뒤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지그시 다리 힘을 풀어볼게요. 지그시 무릎 뒤로 홈롤러를 누르듯이 또는 무릎을 펴내듯이 무릎 뒤에 마사지를 충분히 느껴주세요. 저처럼 다리를 좌우로 흔들어도 좋고 다리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무릎 뒤에 마사지에만 집중하셔도 좋아요. 찌릿찌릿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통증이 있다면 너무 과하게 누르거나 밀어내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살살살살 무릎 뒤를 마사지 해줍니다. 호흡은 계속 이어나가주세요. 왼다리를 오른쪽으로 꼬아준 상태에서 천천히 오른쪽 종아리를 마사지 해볼게요. 아침보다 저녁에 마사지를 진행하는 분들은 종아리가 훨씬 더 무거울 거예요. 때문에 꾸준히 하시면 더 가벼운 종아리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엔 엉덩이를 살짝 든 상태에서 다리에 무게를 조금 더 추가해 볼 거예요. 손목 통증이 있거나 엉덩이 드는 게 힘든 분들은 첫 번째 동작처럼 엉덩이를 내려놓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 진행해 볼게요. 왼쪽 종아리를 위치시킨 상태에서 천천히 앞뒤로 위아래로 롤링 해줍니다. 마치 종아리 알을 터트린다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진행해준다면 자극이 훨씬 더 잘 올 거예요. 가능하신 분들은 엉덩이를 들어서 다리 무게를 조금 더 실어줄게요. 종아리를 위아래로 길게 눌러줍니다. 다음은 무릎을 꿇고 앉아 홈롤러를 허벅지와 종아리 사이에 위치시키고 엉덩이와 상체 체중을 종아리에 실어주세요. 종아리와 햄스트링이 같이 마사지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발목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홈롤러를 위치시킨 상태에서 진행해줍니다. 엉덩이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종아리 알을 좌우로 터트리는 느낌을 가져볼게요. 체중을 뒤로 움직여 잠시 머물러 보는 것도 좋아요.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고 홈롤러를 골반 아래 놓아줍니다. 다리를 모아 90도로 든 상태에서 천천히 무릎을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다리를 움직이고 있지만 골반에서 천천히 롤링하는 느낌을 가져볼게요. 허리 아래, 엉덩이, 골반 주변이 마사지되는 느낌이 날 거예요. 범위는 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금씩 점진적으로 범위를 늘려나가주세요.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왼다리를 바닥으로 내린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가슴 쪽으로 안아주세요. 왼쪽 앞 골반부터 발끝까지 길게 스트레치를 느껴주시고 상체와 허리에는 힘을 풀어주세요. 호흡에 집중합니다. 왼다리 펴는 게 힘든 분들은 무릎을 세워놓고 진행을 해주세요. 이번엔 왼다리를 가슴 쪽으로 가져와서
스트레치를 해볼게요. 가볍게 안아주는 느낌이면 충분해요. 오른쪽 다리에 힘을 빼고 다리가 길어지는 느낌에 집중해봅니다. 조금씩 더 긴장을 풀어볼게요. 폼롤러를 엉덩이 아래로 내려 무릎 뒤에 폼롤러를 대어두고 잠시 휴식을 취해볼게요. 눈을 감고 내 호흡,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편안해지는 데에 집중해봅니다. 숨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조심히 일어나주세요. 마사지 끝! 내일 만나요.